대학 졸업장 없이도 대기업에 취업하고 바둑 하나로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5년 전 나란히 문을 연 여수화학고등학교와 한국바둑고 얘기인데요. 선배들의 고졸 신화가 이어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사용하는 배관을 학생들이 능숙하게 조립합니다. 화학 물질을 섞고 반응을 살피는 눈빛이 진지합니다. 올해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한 여수 석유화학고등학교. 석유화학 분야에 특화된 실무 수업이 일반 교과 수업보다 두배더 많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스로 친구들과 함께 그런 상호 협력도 할수 있었고, 석유화학 단지의 과정들을 직접 모형으로 제작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개교 초기 30%에 불과했던 타지역 신입생 비율은 5년 만에 두배 늘었습니다. 현장 전문성을 위해서 여수 산단에서 퇴직하신 산학 겸임 교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니까 아무래도 더 훨씬 또 현장에 가까운 교육이 되고 있죠. 전국 유일의 한국 바둑고등학교는 개교 5년 만에 프로기사를 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프로 사범님들이 옆에서 보고 지도해 주시고 복기해 주셔서 그런 점이 되게 바둑을 배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모든 과목을 잘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특성화 교육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